I'm your host,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머 동사 넘버 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의 투픽은뭐겠어요 넘버 치그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트랜스포머 동사가 누구였어요? 누구인지 기억나요? 자 이름은 머라밤, 동명사.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음. 정체는 뭐였어요? 정체는 어떤 아이였어요?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동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신체 조건은 어떻게 생긴 아이였어요. 동사에 ing 이렇게 생긴 아이를 동명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직업은 문장에서 누, 어떻게 사용이 돼요. 명사니까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된다. 또 특징은.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부정은 어떻게. 낫이 앞으로 와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또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enjoy, keep, practice, avoid, deny, finish, give up, quit, imagine 이런 아이들이 친한 친구였어요. 왜? 이런 동사 뒤에 동명사가 오니까. 그쵸? 기억나죠?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동명사 수거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동명사가 들어간 수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뜻과 함께 외워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첫 번째 거 살펴볼까요? be used to 동명사 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거 본적 있어요? 언제 봤어요? 조동사 used 공부할 때.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뜻이었고, 동명사가 나오면 익숙하다 라는 뜻이었다 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 예문도 우리가 봤던 예문입니다. My grandma is used to using the computer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컴퓨터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수고였고, 근데 여기 g e s 은 뭐예요? 비동사가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에 get이 들어가도 같은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look forward to 하고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다. 학수고대는 정말 너무너무 기다려. 너무 원해서 너무 기다리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문을 보면,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하면 나는 너를 다시 보는 것을 학수고대해. 너를 다시 보기를 기다릴게. 너를 보고 싶어.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예문에서 우리 친구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느꼈어요? 느껴야 되는데. 선생님 2초 줄 테니까 한번 찾아봐요. 이상한 점. 자, 뭐냐면 얘 뭐예요? 동명사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투가 왔네. 응? 투부 정사랑 동명사랑 같이 쓰인 거야? 잠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함께 쓸수 있는 거야? n o p 답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쓰인 이투는 be u s e d to는, look forward to의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투입니다 아, 그래서 전치사라서 이렇게 앞에 같이 쓸수 있는 거구나. 동명사랑 투부정사랑 이렇게 같이 연달아서 동투부정사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뭐다? 전치사 투다 자, 계속 이어서 가 보도록 할게요. keep ing. 즉 이건 ing는 선생님이 동명사를 ing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keep ing 하면 계속 뭐뭐하다라는 뜻이고 여기 on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keep walking. 계속 걸어라. You get there soon. 너는 거기에 곧 도착할 거야라는 뜻입니다. Keep on walking 해도 되고 keep walking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keep A from ing, 동명사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keep이라고 적어도 되고 stop이라고 해도 같은 표현을, 뜻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Can you keep your brother from watching TV?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자, can you keep 너는 막아줄 수 있니? 누구를? 여기가 A가 되겠죠. brother. 남동생이 혹은 오빠가 watching TV, TV 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니?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keep이라고 해도 되고 이 자리에 stop이 들어가도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go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 라는 뜻이에요. my family always go camping every weekend 하면 우리 가족은 항상 뭐 하러 간대요. 캠핑 하러 간다. Every weekend 매 주말마다 캠핑 하러 간대요. 와, 캠핑 엄청 좋아하나 봐요. 자, be busy 하고 ing 동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he is busy working. 그는 일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 해석만 이렇게 이렇게 이 동사의 해석만 넣으면 돼요. 자, feel like ing 하면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고요. I feel like dancing 하면 나 춤추고 싶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spend. spend는 뭐예요? 뭐뭐를 뭐 사용하다, 뭐뭐를 지출하다 이런 뜻이죠. spend 하고 시간 혹은 돈이 나오고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소비한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usually spend 30 minutes getting ready for school.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소비한다. 자, 여기 시간이 나왔네요. 30분을 소비한대요. 뭐 하는데? Getting ready for school. 학교 가는 준비하는데 30분을 소비한다 라는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돈을 한번 넣어볼까요? He spent $20 buying a pair of shoes. 하게 되면 그는 소비했다. 뭐를? $20. 여기 돈이 들어갔네요. 20불을 Buying a pair of shoes, 신발 한 켤레 사는데 20불을 투자했다, 소비했다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우리 친구들 하나씩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cannot, cannot 혹은 이걸 줄이면 can't가 되겠죠? Help ing 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I can't help thinking about the movie. 자, 나는... About thinking about the movi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영화에 대해,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영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즉, 그, 그,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이런 뜻이죠. It was too sad. 너무 슬펐어. 이런 뜻이에요. 너무 슬퍼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나 봐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How 혹은 What about ing 하면, 뭐, 뭐 하는 것이 어때?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돼요. 예를 들면, how about playing soccer tonight?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자, 오늘 밤에 어, play soccer, 축구하는 것이 어때? 라는 제안을 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what about playing soccer tonight? 해도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 될까요? 정답은 딩동댕입니다. 자, what about? how about? 같은, 뜻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건 정말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봤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be good. 여기에 있는 be는 뭐예요? be 동사겠죠? be good at ing 하면 무엇 무언 무엇을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good 대신 이 자리에 poor이 들어가면 무엇 무언 무엇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am good at drawing people 하면은 나는 사람들 그리는 것을 잘해. 라는 뜻이에요. She is poor at math.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수학을 못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어떻게 됐어요? 주어에 따라서 변했죠. 이거는 우리 친구들 비동사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적용되는 룰이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Be g r e a 잘한다. Be poor at.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e 또 나왔네요. Be interested in ING 하면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비동산 주어에 따라서 변해야겠죠?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We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singing group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자그 singing group, 그 노래 부르는 그 그룹에 join, 함께하는 것을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나그 그룹에 함께 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비동사는 주어가 위니까 are interested in, 그 다음에 ing, joining the singing grou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비동사 또 나왔네요. be worried about ing 하면 무엇 무엇에 대하여 걱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worry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하겠죠. 자, my mom is worried about cooking for 30 guests. 자, 문장. 우리 엄마는 무엇 뭐, 무엇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무엇에 대해서 걱정해요? 쿠킹,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430 guests. 자, 손님이 30명이 나오나 봐요. 30명의 손님을 위해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대요. 와, 걱정될 만 하겠네요. 그렇죠? 일 많이 많이 도와드려야겠어요. 자, thank a for ing 하면 무엇 무엇에 대해 a에게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엔 이제 사람이나 어떤 그 매개체가 들어감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이 들어가면 되겠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자, thank you for helping me 하게 되면 너에게 감사해. 뭐에 대해서?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너에게 감사해 이런 뜻이에요. thank you for helping me. 자, 우리 선생님 오늘 강의 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Thank you for listening me. Thank you for uh, listening the lectur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강의, 수거표현 강의 어, 우리 친구들 수거는 외워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친구들 외우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